그런 제안을 했다고요, 오써니가? 설마 유산에 대해 뭔가 알고 들어온 건 아니겠죠? 황우지 일을 유지해야만 유산을 상속받는다는 걸 알고. 변호사 쪽에 단단히 일러뒀으니 그건 아닐 겁니다. 아, 다 망했어요. 한신은 오써니와의 관계를 끝나 했는데 또 이렇게 치고 들어오다니. 어차피 사람들한테 다 알려진 마당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? 필요한 만큼 잘 써먹고 내버려도 늦진 않아요. 오써니 그 여자를 어떻게 믿고요? 당연히 믿을 수 없지요. 그러니 황실에 두고 속내를 살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? 가장 위험한 적은 가장 가까이 두는 곳이니. 좋은 방법이라도 있으십니까? 걱정 마세요. 그 많은 유산을 오써니가 가져가게 내버려둘 순 없지요. 전우빈 경호원 지금 어디 있나요?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? 말 그대로다. 황우를 너 여자로 만들어라. 앞으로 한 달 안에 황우에게 결정적인 흠을 만들어 이혼할 수 있게 해준다면 그땐 천우빈 경호원이 원하는 모든 걸 들어주겠네. 이미 한번 연문설이 났던 사이니 얘기를 만들기도 쉽겠지. 믿어도 되겠지, 천경호원? 내가 너에게 이런 부탁까지 하게 될 줄 몰랐는데. 차라리 다시 죽이라고 명하시면 그 편이 따르기 쉽겠습니다. 어려워할 거 없다. 조금만 잘해주면 쉽게 넘어올 여자야. 뼈야, 그러다 제가 정말 황우를 좋아하게 돼도 상관없으시겠습니까? 그럴 리가. 아무리 봐도 좋아할 구석 따윈 없는 여자니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. 안 해도 된다.